Nice game to eat.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1차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하광서 강승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네. 스타디움을 찾아주셨습니다. 네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네. 현장을 가득 채워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먼 길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먼 길 그렇죠. 오신 만큼 오늘 재밌는 경기 확실한 거는 그냥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라면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보는 거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재미가 오프라인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환호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재미를 여러분께서 오늘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지난 경기에서 나진 소드가 형제팀인 나진 실드를 잡아내면서 결승을 확정 지었고요. 오늘 이제 나진 소드와 결승에서 만날 다른 한 팀을 가리는 4강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승에 올라가도 정말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뛰어난 네. 팀들이 오늘 경기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경기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4강 B조 바로 지네어 패컨스와 LGIM 이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경기에서 지네어 패컨스는 오늘 상대인 LGIM 이 팀 형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LGIM 1팀을 2-0으로 완승을 거뒀죠. 네, 완승을 거두었고 LGIM 2팀도 CTU를 잡아내면서 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네. 중요하죠. CTU를 2-0으로 잡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너입니다. 축복의 책 김재훈 선수 그리고 PL의 박정권 선수입니다. 네, 미소라는 아이디로 알려 저 있죠. 네. 이 진에어 미소라는 아이디를 썼고 현재 본인 계정에 축복의 책 소환자로 쓰는 김재훈 선수 살생유택이 이제 뭐 신라 화랑의 세소고개 중 하나인 네. 살생유택을 이제 가져다 쓴 건데 킬가 살생을 함에 있어도 뭐 전쟁이든 뭐든 가려서 해라 그렇죠. 뭐 그런 의미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어떻게 킬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는 사실은 캔앤쉔 이런 서폰형 그 챔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팀을 보조를 해주는 데 좀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PL 선수는 원래는 그런 성향의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최근에 메타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역시나 PL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어시스트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탑라이너들이 뭐 온무류라고 해야 될까요? 버티면서 네.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는 그런 식의 성향을 보여준다는 것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 선수가 최근에 달았던 챔프도 좀 비슷한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자, 정글러입니다. 래퍼드 복한규 그리고 라일락 전우진 선수가 정글에서 만나네요. 네, 한마디로 압축하면 연구자와 교수님의 싸움이죠. 네, 래퍼드 선수 항상 뭔가를 연구하면서 뭔가를 좀 탐구하는 느낌이고 라일락 선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정말 교육방송의 교과서적인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오늘 만났고 양팀 정글러 모두 1시즌과 2시즌은 탑으로서 활동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정글러로서 만났을 때 누가 더 잘하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래퍼 선수는 뭘 가져올지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 라일라 선수는 챔피언이 거의 저 3개로 한정돼 있다는 게 약점이겠네요. 양 팀을 어떻게 대표하는 네. 두 선수들이고 그렇죠. 또 최근에 정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양 팀의 미드 라이너입니다. 진에로와 오정은 선수 그리고 쿠로 이서행 선수입니다.
미드가 분위기가 좋아요. 특히 오장원 선수가 골라줬었던 미드 블라디픽이 또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했었고,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드라, 제드, 뭐 럭스, 최근 픽으로 대표되는 정말 다양한 챔프들을 활용을 하면서 미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승리를 가져가는 데 지금 기여를 정말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 미드 라인에서 어느 쪽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거기다가 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글러와의 미드의 시너지, 화학작용, 이게 양 경기의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키 원딜러들입니다. 알라이브는 김혜준 선수 그리고 백교 이승민 선수입니다. 네, 1세대 살인전차와 차세대 네. 사회전체 싸움이죠. 거의 뭐 석시딩 유 레이븐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는 백교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븐 선수는 특유의 그 전투모드 억제하는 게 백교 선수는 약간 모자라지 않나. 솔직히 개인기 라인이나 뭐 컨트롤 이런 부분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제력이라고 할까요, 판을 크게 보는 능력이 백교 선수 좋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차별화를 둬서 레이븐 선수가 조금 더 컨트롤 좋은 모습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자제력을 보여줘서 내가 팀게임에도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거 입증하는 게 좋겠죠. 양키 원딜러 모두 이제 분위기를 타면 네. 네, 정말 한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적으로 좀 비슷하고 오늘 원딜러 간의 싸움도 굉장히 많이 닮은 점도 있으면서 네.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들입니다. 스타라스트 한진이 그리고 라샤 권민우 선수입니다. 스타라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소나로 뭐 예전에 어떤 명성이라 할까,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라샤 선수가 사실은 공식전에 오자마자 팀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라샤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어깨 딱 피고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애들 재밌죠? 네, 그 마지막 관문이 오늘 지네어 펠컨스전일 거고, 과연 스타 라샤 서포트의 맵 장악이 팀의 승리의 중반 운영에 5할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두 명의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주 간전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병상련. 네. 국내 1세대 정상급 탑솔로에서 이제 정글러로 만난 그런 운명입니다. 바로 래퍼드 복학류 선수와 라일락 전호진 선수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만큼 팬도 네. 많죠. 상대 전적에서는 5-4 라일락 선수가 다소 좀 우세합니다. 거의 뭐 비등비등해요. 네. 그리고 네. 팀이 워낙 이제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인 간의 그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LGI의 미팀 형제팀 진협 펠컨스가 이제 올라온 것이 네. LGI 1팀을 잡고 그렇죠. 올라온 네. 것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반쯤 우스갯소리로 진협 펠컨스는 약자면 실패시가 있다는 소리 들을 만큼 네. 약자에게 강하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LGI 2팀 진다면은 약자로서 낙인을 찍는 거고요. 오늘 이긴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진협 펠컨스 뭐 약자에게 강한 거라도 있어야죠. 네. 자기도 약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미커머시랑 이겨야죠. 네. 필요한 패시브입니다. 네. 네. 자, 후퇴력 없다. 공격형 원딜러 간의 맞대결. 사실은 뭐 여러 라인의 어떤 대결 구도가 네. 있습니다만 또 복학류 전호진의 라인만큼이나 이 김혜준, 이승민 선수의 라인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네. 특히 최근에는 뭐 베인 트위치 밴까지 되고 있고 오늘 새로 뜬 세일 소자 베인 스킨 할인 중입니다. 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소자 베인이 290RP 뭔가 오늘 끔찍하네요. 지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조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로 이제 결승에 진출할 나머지 한 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결승은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바로 24일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료 네. 입장 가능하고요. 1시부터 티켓 시 배부될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려버릴 그 경기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푸짐한 경품들도 있으니까는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서 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즐기시고 경기 외적으로 나이스게임TV에서 준비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즐기시고 정말 한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일종의 페스티벌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자는 승자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패자는 바로 내일 모레 있을 낮은 실드와의 3-4위전에 3-4위전에서 네. 이번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결승 가서 그렇죠? 우승 노려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겠죠. 진열 패커스와 LGI 미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첫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바이트 현재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죠. 네.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참가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컴퓨터 세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고사양의 컴퓨터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음 파스 통해서 송출되며
추후에는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 샵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자, 지네오 패커스와 LGIM 이 팀 오늘 승자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먼저 1경기 픽맨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드 중심으로 완전 벤이 나와버리네요. 오리아나, 블라디미르, 럭스 그리고 리신까지 벤을 했어요. 네. 신드라까지 완전히 이거... 쿠로 죽이기. 와, 이거는 지니어 패커스가 전 경기를 제대로 봤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쿠로 선수 좋아하는 챔프 중에 남아 있는 건 이제 제드 정도가 있거든요. 네, 혹은 리산드라나 네. 그라가스 정도. 그렇기 때문에 패컨즈에서 그 챔프로 좀 폭을 한정시켜 놨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네 패커스는 완벽히 지금 미드 쪽으로 네. 타겟을 잡고 있어요. 뱀픽률 여전히 네. 앨리스가 탑이네요. 자, 스매시까지 밴을 했습니다. 역시 앨리스. 쉔자크가 같이 열렸죠. 이렇게 되면은 라일락 선수 좋아하는 뭐 자르반은 네, 자르반 두고 혹은 이블린 활용하면서 쉔 같이 가져오고 그렇죠. 뭐 이런 피 가능하기 때문에 자크도 좋습니다만 쉔을 먼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봐야겠네요. 또 피엔의 선수가 자크보다는 쉔 플레이할 때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거든요. 본인만의 특이한 세팅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지난 패커스는 일단 앨리스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제일 무난한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쉔과 이블린 정도가 네. 여러 모로 이블린을 좀 천천히 가져와도 되는 분위기라면은 라샤 선수가 좋아하는 나미 지금은 쓰레시가 벤이 됐으니까요. 이제 엘자의 위팀의 강점이라면은 굳이 나미를 가져오지 않아도 자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미 네. 신과 나미를 가져오네요. 나미로. 어차피 정글러는 상대가 먼저 나와있기 때문에 베인 칼픽했고요. 자크와 베인 네. 이러면 트위치 칼픽해줘야죠. 네, 트위치 서로 그리고. 만족스러운 어떤 픽 상황이 네 주고받고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글러 정도 골라서 상대가 3미드 베냈으니까 미드를 보고 오르는 게 좋거든요. 엘지아임은 아 보드 AD 평균 킬은 스위치 데이터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죠. 옆에 숫자가 네, 네. 네. 누가 봐도 잘못 나온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숫자가 낮은데 1위가 되어있고요. 네. 네, 여러분 착오 없으실 바라겠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네. 제 눈이 잘못된 거에서 네. 김민우 캐스터 통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아, 네네. 다 보고 있습니다. 자르반 자르반 어떻게 예상된 이블린 아니면 자르반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아마 예상을 했겠죠. 지니어도 네. 보여드린 건 평균 데스 스코어가 맞았었고요. 킬로 순위로 봤을 때는 피글레 최강진 선수가 9.1킬 평균 어마어마하네요. 1위고 2위가 백효 이승민 선수입니다. 7.7. 그리고 레이븐 김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게 있어요. 2.4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어떤 선수가 가는 이미지와 별개로 실제 데이터 자체는 백효 선수가 지금 엄청 화려하다. 네. 이거 좀 염두에 둬야겠죠. 자, 일단 제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 미드 쪽에서 제드를 꺼내 들었고 지금 서폿을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리산드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네. 아니 리산드라 픽했을 때 약간 위험해지는 건 룰루를 픽해서 베이가? 상대 제드이기 때문에 베이가는 네, 네 쉽지 않죠.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상대 서포트이 룰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한방 폭딜리언 챔피언보다는 조금 더 유틸성이 좋은 챔피언을 고르는 게 네. 뭐 네. 프로 선수의 챔프 폭이 과연 거기까지 가능할 거냐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니면 자르반을 아예 그냥 미드 자르반으로 돌려서 네. 제드를 좀 많이 괴롭히고 네. 그 다음에 정글러를 하나 더 가져오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렇죠. 자, 지금 다시 수정이 돼서 네. 보고 계십니다. 자, 뭐 피글레스 선수가 가장 1위, 그리고 백기호 선수, 레이븐 선수가 좀 많이 아래쪽으로 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리산드라는 아니네요. 네. 리산드라 리산드라를 가져옵니다. 양팀 모두 픽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지네어 패커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네. 만족스러운 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근데 트위치가 흥하지 못하면은 리산드라 혼자 딜로는 룰루의 급성장 때문에 뭔가 하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은 트위치 성장이 확실하게 돼야지 뭔가 되는 조합입니다. 네. 그리고 트위치 자체가 사실은 자크한테 그나마 나은 원딜러는 사실은 베인이고요. 선도와 그렇죠. 구르기 덕분에 트위치가 물리게 됐는데 앞쪽에서 딜이 안 나오면은 쉔자르반 리산드라가 멋지게 들어가 놓고도 베인 못 잡아서 베인이 하나씩 제도한테 다 마무리하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그 전에 리산드라가 확실한 압박을 주든지 아니면 트위치가 성장을 잘 해주든지
LG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네어 팰컨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3크로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제드까지 가져오는 픽을 했는데 리산드라 하나 때문에 쿠로 선수한테 밀리게 되면은 이거 이 경기 뱀픽 전략부터 사실은 다 완전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팩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3미드밴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네어 팰컨스 입장에서도. 자, 로아 선수의 룸과 특성 세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관 세팅이네요. 방관 3.8, 네. 물리피해 12. 어떻게 보면 이 로아 오장호 선수가 어깨가 좀 무겁겠네요. 네. 3쿠로만 했거든요. 밀어준 거거든요, 이거는. 네. 21구.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야, 벤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한테 주면은 이거는 못 막는다. 혹은 상대한테 이거 안 주면은 상대가 완전히 뭐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된다. 둘 중 하나인데 바보로 만드는 것 치고 세 개는 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프로 선수는 비싼드라를 다 특이하진 않아요. 마관인의 네. 고정, 어정의 방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대 상대로는 제일 무난 챔피언 중 하나가 비싼드라죠. 21연구. 비싼드라 자체가 탱키한 챔프는 아니지만 스킬 구성이 제대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구성이죠. 그렇죠. 축복의 책. 네, 이거는 방어력이 높아요. 쪽을 네. 좀 감안한. 극방어 세팅이죠. 방어력 25까지 찍어줬습니다. 문제가 좀 나죠. 네. CS밖에 좋은 세팅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PLL 선수의 쉔입니다. 흡혈 세팅을 사용하는 네. 네. 대단히 특이한 쉔이죠. 그렇죠. 뭐 고정 체력, 고정 데미지 이런 거 봤는데 흡혈로는 이 선수 말고 본 적이 없네요. 921입니다. 역시 방어 좋은 세팅. 네. PLL 쉔입니다. 자, 래퍼드 선수 앨리스예요. 공속 그리고 마관과 방관을 동시에 찍어 두는. 네. 네. DP는 뭐... 아마 예, 쌍관의 약자인 것 같죠? 그중에서도 이제 버전 5입니다. 멋있어요, 뭔가. 아, 네. 있어 보여요. 네, 역시 문학 청년답게 네, DP. 이러면 네. 좀 없어 보이는데. 네, 멋있죠. 듀얼 페넨트레이션이 그거 같아요. 아, 저는 뭐 더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쌍관이 듀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르반 부활했어요. 방관에 물리피해. 네. 항상 이 세팅 쓰네요. 21구. 오, 대파게 그 투자를 하면서 네. 공격적인 세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룰루입니다. 스타라스트 마관 네. 고정 체력 만화 회복 쌍관의 네, 그리고 DP 네 고정 체력입니다. 1-13-16입니다 라인전 상당히 센 세팅이죠. 오, 그리고 포탑 피해 감소를 찍었어요. 네. 대놓고 냄새가 좀 나죠. 방금 전 자크 세팅도 그렇고. 라샤 선수 고정 체력에 네. 네. 쌍관 만화 회복까지 찍어준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뭐 4강이겠죠. 네, 그렇죠. 지네어 팰컨스와 LGIM 팀 승리하게 되는 팀은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번 시즌 한번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복한규 선수와 전호진 간의 정글 싸움, 네. 그리고 백교 선수와 레이븐 간의 원딜 싸움, 뭐 이런 네. 라이벌 구도도 또 형성이 되었고 네. 빅밴도 승리드밴. 지금 네 지네어 팰컨스도 확실히 좀 컨셉이 있게 빅밴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보다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4강 1차 경기입니다. 지네어 팰컨스와 LGIM 이 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LG와 미팀과 진협 펠컨스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긴박한 순간인데요. 봤어요. 이게 흔히 벌어진 상황이 아니죠. 요즘에는 서로 다른 지역 가면서 와딩한 경우가 많은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유행 지난. 네. 그래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무빙을 양 팀이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상대 레드 쪽으로 바로 달려가거든요. 남았습니다. 자, 오는 거 봤어요, 진에어도. 이쪽에 와드를 하나 설치하고 빠졌기 때문에. 네. 위치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면에서 라인 스왑해서 타워를 빨리 미는 것보다 사실 베인 무난하게 키우고 싶어요라는 게 진에어 펠컨즈의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엘자임 입장에서는 그걸 좀 체크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그냥 올라갑니다. 미니언들이 경기가 좀 묘하네요. 사실 근데 포커스 자체는 정글러끼리 맞춰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미드 밴이 되면서 이상하게 미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진에어 펠컨즈가 진짜 이건 칼을 뽑은 거거든요. 저희가 네. 예측하지 못했던 크로벤을 가져왔습니다. 3미드 밴 웬만한 팀에서도 하지도 않고 상대로 나온 적도 없거든요. 네, 저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면도 없지 않아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끼리 자 라인 스왑을 하다가 다시 네. 일단 트위치 보는 게 꿀잼이죠. 만라인 갑니다. 네, 만라인 됐습니다. 만라인 됐어요. 기본적으로 LG와의 이 팀이 약간 묻는 상황 됐어요. 네. 이거 룰루가 좀 늦게 도착해서 베인 살짝 압박 받겠는데 아 룰루가 오히려 이제 부시 속에 숨어있다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 와드가 없는 곳으로 쭉 돌아왔거든요. 네.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오진 않았었네요. 핑크 와드를 설치하는 나니 준비가 좋아요. 자, 일단은 진이어 펠컨스의 서폿은 핑크 와드가 없기 때문에 네 부시 장악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LGIM 정글러끼리는 방향이 갈렸고요. 미드는 확실히 리산드랑 아빠가 잘하는 것 같죠? CS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이거 2레벨 찍었어, 2레벨 찍었어요? 서로 찍었고 이거 네. 이 레이브 선수가 1레벨 또 2레벨 싸움 건 건데 2레벨 찍었습니다. 트위치가 발살! 정면! 아 이게 근데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 가야 돼요. 네, 나쁘지 않아. 이건 이거 공격이다. 네. 어차피 전멸 맞바꾼 거고 집에 갈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이건 엘자임이 타이밍 잘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게 베인이랩이야 이랩이라 치더라도 룰루가 라인에 분명히 늦게 복귀했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벌어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이거 근데 앨리스 근처에 있어가지고 금방 선점하거든요. 도발 걸어버렸어요. 도발 도발 걸렸어요. 전멸 있기 때문에 굳진 않아요. 네네. 팀이 앨리스도 있고요. 자 깃발 뒤에 있어서 깃발 끝났네요. 자, 고치 안 맞았고 네 피해는 없을 것 같죠. 양 선수들도 야 방금 랄라 선수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라줬네요. 그렇죠. 나가다가 오히려 고치가 말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탑에서는 CS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미드는 이번 웨이브 좀 위험하겠네요. 있는데 많이 쌓여있습니다. 레벨 차이도 나고 있어요. 네, 이게 베인이 단순 포션만 사느라 집에 갔다 온 구도기 때문에 정글러 개입 없이는 지속적으로 이건 엘자임이 유리하다고 봐야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라이아 선수 잘하고 있는 점이 서로 정글러끼리 모습을 보여주면 미드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이득을 보는 구도기 때문에 지금은 엘자임이 판을 잘 짜고 있어요. 자르반이 대놓고 보쪽에서 서식하면서 압박 주면은 자리를 못 비우거든요. 앨리스가 네. 도발 밀려지지 않았어요. 고치 맞았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거 살죠. 네. 살긴 삽니다만 이거 좀 위험해졌어요. 자, 빠른 전면 판단. 자르반 바톤 갔어요. 자르반 좋았습니다. 자, 바톤 자르반 자르반 탑도 우상 맞고요. 우상 차이기 때문에 네 바톤 서로가 커버한 구도로 붙겠네요. 지금 탑과 바톤 쪽에서 네 근데 탑도 방금 이득을 좀 봤어요. 베인 정화가 빠졌거든요. 트위치 보호막 아직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한 딜교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네. 이러다가 트위치 쓱 빠져서 매복 쓰고 보호막으로 점사 들어가면은 네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위치 집으로 당장 물약 차이 때문에 트위치 집가게 그냥 놔두네요. 탑에서는 자 미드에서는 서로 집 한번 갔다 온 것 같죠? 도란님과 천가봇 이쪽 네. 롱소드를 구입했고요. 핑크와드 하나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 와중에 CS를 레이븐 선수가 굉장히 잘 챙겨 먹어서 한 9개 정도 뒤졌던 CS를 지금 다 따라갔거든요. 다 따라왔어요. 네, 이거는 레이븐 선수를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트위치가 집에 간 사이에 역전이 됐고요.
자, 다시 대기해요. 고치 맞았어. 지금 그만 기억하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쉔 노려주고 있는 레퍼드 선수. 자르반 파점 다 다시 왔어요. 자, 이거 네, 바로 그냥 커버 치는 걸로. 어찌됐든 앨리스가 보시야. 이러면은 리산드라 입장에서 확실히 게임하기가 편해지거든요. 네. 트위치는 흡혈의 낫.